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데뷔 29년 차 연기자 최영한입니다. 사랑과 전쟁의 그 언니, 그 여자로. 네, 오늘의 기적의 솔루션 주인공은 배우 최영한 씨입니다.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내 속가전 지게 울어. 아우.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 사실 좀 평생 먹어야 될 욕을 한꺼번에 좀 많이 먹은 케이스예요. 사랑과 전쟁을 찍으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진짜 현실에 반영, 그러니까 투영시켜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모르는 친분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오해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 친분도 없는 여자분한테 자신의 남편과 불륜 아니냐 그러면서 욕설과 협박이 담긴 연락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와 현실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그렇잖아요. 잠을 잘 자면 그 다음날 피부도 좋아 보이고 맞아요. 잠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보통 약38% 정도를 정상적인 수면 수치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건조하신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걸 신경을 쓰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막 혼자 나와서 막 부채질하고 거실에 시원한 데 나와 있고 막 이게 증세는 너무나 갱년기인 거예요. 채화 씨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벌써 완경기 증상이 온 건가요? 네, 완경기가 오는 시기는 뭐 스트레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0대부터 완경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경적 요인이나 뭐 다양한 원인들 때문인지 완경기를 좀 빠르게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면 눈물 날것 같은데. 이게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형 탈모가.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근데 받으셨구나. 너무 크기가 엄청 커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연기도 못하고 이제 난 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좌절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탈모도 그렇고 피부 건강 상태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피부도 챙기고 모발도 챙기고 해서 더 건강하게 살고자 이 기적의 솔루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피부가 정말 예민한 부위인 것 같은데 최영아 씨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뭐가 뭐좀 올라온다랄지 아니면 낯빛이 달라진다랄지 피부가 가장 먼저 적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부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제 외부 환경에 온몸으로 맞서는 건강의 최전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외부 환경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온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이 외부 기온이 낮은 경우 피부는 더욱 차가워지게 되고요. 또 건조해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뭐 흔히들 뭐 냉손상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손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손상에서 이제 동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단순히 좀 간질간질했던 그런 느낌을 넘어서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 조직의 일부가 괴사되기도 하는 등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으슬으슬한 이런 추운 날에는 사우나 딱 가가지고 반신욕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몸을 뜨끈하게 이렇게 지지면 열이 확 돌면서 몸이 되게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적당한 사우나는 노폐물도 배출하고 또 혈액순환에도 좋지만 피부에 있어서만큼은 사우나가 무조건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부가 낮은 기온 못지않게 예민한 게 바로 높은 기온이거든요. 우리가 왜 핫팩 같은 거 붙여서 저온화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 기준이 40도시거든요. 40도. 40도시도 오랫동안 계속 유지를 해버리면 화상을 입고 콜라겐 합성 능력도 떨어지고 탄력세포도 파괴되고 피부 탄력도 또 급감하게 되고 그럼 또 주름도 잘 생기고 트러블도 잘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건강 생각하면 저희가 또 온도 말고도 매일 신경 써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손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의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늘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라고 저희 아내가 말해주는데 이게 참 쉽지가 잘안 않아가지고. 바르죠. 남자들은 잘안 그런 걸좀 해야 챙기더라고요. 되는데 이게 차단제만 잘 바른다고 하면 잘한 거냐 뭐 이런 의심도 들고 피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가 너무 고민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하고 또 피부에 적당한 외부 온도를 유지를 해도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피부는 노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은 이제 피부 연골 등 체내 모든 결합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는 밖에서부터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조직, 그 밑에 지방 근육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우리의 오상진 씨와 그리고 배우 조정석 씨 그리고 맥컬리 컬킨, 제이크 질레날까지 공통점은 하나 있는데요. 남자다. 네. 눈이 두 개다. 네, 그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는데 모두 1980년생 동갑내기입니다. 동갑이요? 나이가 다? 조정석 씨 관리 잘했네. 네. 사실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인종의 특성상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콜라겐 함유량이 더 풍부해서 동양인의 피부가 거의 한 두 배 정도 두껍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피부 두께가 얇은 서양인의 노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간과하는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 두피는 자외선에 가장 잘 노출되어 있고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데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예, 눈도 쌓이고 미세먼지도 쌓인 게 다 이 두피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피에 모공을 막으면 탈모가 유발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이제 미세먼지 외에 탈모의 또 다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콜라겐의 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낭 속에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모낭이 노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낭이 점차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도 자꾸 얇아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 위축되면 거기에 있던 이제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감소하면 좀 풍성하던 머리카락의 숱도 적어지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영한 씨 역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그리고 풍성한 머리 숱을 위해서 기적의 솔루션을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달라진 일상을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최영한 씨가 벌써 결혼 18년 차라고 해요. 네. 오빠 또 방방마다 다 올려놓은 거 아니야, 보일러? 어, 확인해보면 다 알아. 이거 봐. 몇 도까지 올린 거야? 아, 난방을 남편분께서 너무 올려놓으셨구나. 추워가지고. 어쩐지 얼굴 땡긴다 했어. 아휴,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붓냐, 계속. 아, 후끈후끈해. 아, 저거는 많죠. 아, 예. 아. 요건 뭔지 알죠? 아, 예. 저 차가운 숟가락 요렇게 얼굴에 올리고 붓기 빼는데 되게 좋다고. 아, 좋다, 좋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서도. 아우 추워 죽겠어. 겨울이야 겨울. 아우 아우 이거 또 아우 추워. 오빠 저랑 20년째 함께 살고 있는 제 남편이고요. 공연 연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캐스팅 때문에 단순히 일단 한번 미팅을 하게 됐고 출연자와 제작자의 만남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딱 느낀 거는 결혼할 것 같다. 저는 그날 이후로 운명이라는 걸 믿게 돼버렸습니다. 와. 오, 멘트가 아주 로맨틱합니다. 그러니까 긴팔 옷을 입어. 난방을 올리지 말고 긴팔을. 너무 건조해도 안 좋아. 나는 코 속도 답답하던데 이렇게 건조하면. 아유 진짜 집에서 좀 따뜻하게 있자. 이게 차가운 기온이 여자들한테 안 좋다고. 그거는 이제 엉덩이나 이제 이런 데를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고 공기는 실내 온도나 이런 거는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한다고. 막 겨울에 막 논바닥 가면 쫙쫙 갈라져 있는 거 알지? 뭔지 알지? 얼어가지고 피부가 막 꼭 그런 느낌이야. 쫙쫙 갈라지는 느낌? 작은 거 하나에서 훌륭한 피부 탄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생활 속에서부터 관리하려는 좀 노력이 보이는데요? 코코 먹고 싶어요? 응? 엄마 뭐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 네, 귀여워. 자, 이제 디저트를 먹는 거구만. 오트밀에 요거트, 꿀까지 보면 건강한 디저트 재료예요. 이거 오빠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야? 팩 하려고 그래, 팩. 이걸로 팩을 만들어? 응. 몰라? 오트밀하고 이 요거트하고 거의 뭐 1:1로 하면 돼, 이거는. 오, 꿀까지.
발라줄래 오빠가? 잘해라. 근데 장난치지 말고. 진짜야. 나 진짜 장난치면 화낼 거야. 욕할 수도 있어. 나 봐봐. 나 봐야겠어. 와, 완전 잘 됐다. 시원하지 벌써 오빠 딱 얹어. 남편분 굉장히 귀여우신데요? 피부 진정하는 데 좋고 보습. 근데 두 분이 꽁냥꽁냥 아주 귀여우신 게 아직도 신호 같으세요. 한 15분 정도 있다가 피부 톤이 또 맑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뭔가 하얘졌네. 그래, 이게 미백, 내 얘기했잖아, 미백.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잘 맞는 거지, 나한테는. 뭐 하고 나 봐, 오빠. 머리 거의 다 나갔고 지금 뭐 안 보이겠다. 나 그때 여기 원형 탈모 와가지고 봐봐. 뒤에라. 못 찾겠지? 없네. 그때 머리 막 빠지고 이래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해주고 막 이러니까 머리도 덜 빠져. 근데 진짜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그 이후로. 예. 시원해. 약간 장난을 잘 귀여우시다. 이게 더 아픈데. 내가 더 맞은 것 같은데. 아파.